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동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첫째,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의 첫 번째 교회 시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동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항상 성경 보는 방법을 말씀해 드렸죠.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나눠서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단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어느 일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시대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시대에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라. 우리가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교회 은혜 복음 교리랑 벌써 상반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냐? 첫째,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에 누구예요? 믿는 자.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그 구조를 은혜 복음 시대에 맞춰버리면 이단 교리 밖에 안 나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모순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틀린 답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그 다음에 5장 4절에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기는 자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 아니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생명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행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사람들이 변개시킨 원인이 그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변개시킨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존 알라이스 유명한 침례계 목사가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 주의 칼이라는 신문, 독립 침례계 신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 사람 죽었지만 그 후배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변개 킹댐 성경이 틀렸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침례계 목사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버려.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침례계 목사들부터 완전히 증언이 대상이 된 게 존 알라이스를 지적했기 때문에 킹데인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을 변개시키지 않고서는 킹데인 성경이 틀렸다 그러지 않고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알라이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그런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금 성서침례교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복음에 대한 건 정확하게 사람들이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들을 결국에는 변기시켜야 돼. 억지로 꽤 맞춰야 돼. 아니면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조나이스랑 닥터라크말이나 결국에는 갈라지게 된 게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야. 그 전에 조나이스 신문에 닥터라크만 부흥회할 때 확 나오고 그 옛날 신문들 그 있다고 자료들이. 닥터라크만이 부흥회할 때 조나이스가 써주고 위대한 그 부흥 강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다. 근데 그 갑자기 완전 원수가 됐더라고. 왜?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순이 있다 그러고.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말. 사람들은 모른다. 왜? 닥터 라크만이 욕먹는 거 모르는 거. 만약 닥터 라크만이 친구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될 뻔했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사라졌다. 친구지만 성경을 위해서 결국에는 적이 됐던 거. 이 구절이에요. 종합에서 이 구절 못 풀어가지고 이걸 변경시켜. 킹제임스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 20장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권이. 그렇죠? 즉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시대 밖에 살았던 사람들, 행위권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생에서도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란 행위권이냐, 은혜, 복음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못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하여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라고 여기. 17절, 16절, 에? 14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사는 사람들만 위해서 썼다. 그리고 그 좁은 그런 어? 주관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 성경을 6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계시를 7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 너드람에 영원히 가는데, 우리 지금 1900, 2000년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대한한테 사는 사람, 천년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책 한 권에 각 시대별로 사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준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붙잡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안식일교회 같은 행위권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어요. 나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7절이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이거라고. 이게 틀리라. 17절하고 14절하고. 14절은 행위, 계명, 생명나무. 17절은 뭐예요? 값없이 프리로 거저 구원받는 그 차이점을 모르니까 조나나이스 같은 위대한 베티스트 목사도 결국에는 킹제임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그 후계자들도 다 똑같다. 지금 하도 닥터라크만이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에 이제 디렉터는 킹제임 성경 자기 믿는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니까 믿는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이오빌리고랑 그 킹제임스 분리침례교회 목사들이랑 틀린 점이 그 차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성경에. 그럼 그 사람들은 모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대.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 찾는 거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쓴 오리지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교회 시대에 나오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예배소 교회 그 당시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니콜라파가 나오고 역사적으로 다 됐어요. 그러나 7절은 아 이것은 대환란 시대에 교리적으로 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성경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못 풀어서 그렇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벌써 예수께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교회시대 이긴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는 교회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그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거, 우리 시편 배우는 시편 계속 반복하죠. 시편에 다윗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있지만 다윗이 아닌 더 그 구절 한 구절에도 다윗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 선지서들은 예언서가 주로 됐죠.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더 확장돼서 그 선지서에 나온 것들이 문자 하나, 그 단어 하나 다 성취되는 것이 미래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볼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연속돼서 나올 수 있고 그 예루살렘의 침공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구절에 계시를 줬는데 거기에 리밋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건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미리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expand 해가지고 더에 대해가지고 쓰신 게 있다. 그것들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뭐, 아, 이건 하나의 조금 확장돼서, 과장돼서, 이렇게 그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말씀이 무슨 과장되고 이상하게 생각. 모든 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도. 역사적으로 다. 앞으로 미래에 가서 보면 다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배소 교회 그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그게 옮겨졌어요.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대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많으니까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런 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부흥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음을 가리키든가 아니면 은사주의를 가리키든가 아니면 번영의 복음을 가리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만 늘리면 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이오빌리브 안 되는 이유가 저기 다수 교회 큰 교회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왜 그 교회만 저렇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바이오빌리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저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를 시대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에서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니콜라파가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의 육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자기 육신을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교회를 물리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파가 생긴 거예요. 목사들. 지금 목사들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른 길에서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수두룩한 마귀들이 나온 게 이제 리콜라파가 나온 거죠.
성직자들 제도가 나와버린 거야. 거기서 결국에는 캐토릭이라는 어마어마한 마귀 집단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 당시에 캐토릭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벌써 그런 침례, 물침례 중생하고 그 성직자 체제가 딱 세워지면서 그 권리를 큰 교회를 하려는 목사들로 인해서 교부라 그러죠. 니케아 전교부, 후교부 이렇게 하지만 다 결국에는 크게 교회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 배교길로 가는 거대한 사탄의 집단을 만들었는데 일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 교부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캐톨릭의 시 점점 그 열매를 맺게 예?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이제 큰 나무를 이룬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머나드예요. 스머나드. 몰량이라는 뜻이에요. 몰. 예, 몰량은 죽음과 관계있죠? 주님께서 죽을 때. 몰량. 예, 몰량. 그래서 이 죽음. 뭐예요? 박해라. 예배소 교회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스머나교회에서 무지무지한 엄청난 박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폭스의 순교사 보면 열 번에 걸친 로마 제국의 박해들이 나와요. 열 번에 걸친 큰 박해들이 나와요. 그 황제들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열 번에 걸어서 그래서 그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그 박해에 지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해 지친 200년부터 325년 니케아 공회를 중점으로 그때 결국에는 캐토릭이라는 거대한 것이 시작되죠. 예. 결국에는 순수한 교회가 정치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거대한 괴물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325년인데 그 전에 200년부터 325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걸 기다려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년부터 325년 사이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스탄티나라는 정치가가 크리스찬티를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로마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파워가 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결국에는 타협으로 가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소수들이 이제 결국에는 캐토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시작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오는데 오르겐이라는 그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가장 교회에 해를 끼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런 자들이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토대를 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모나이트 우리가 이제 185년에 태어났던 거예요. AD.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가 총 이 교회 2000년 동안에 그 이단 교리를 내는 그런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스모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했어요. 그 당시에 행위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독사가 들은 그런 백에 들어가가지고 던져지고 그런 엄청난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런 상태의 그런 폭소의 승려서 보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인간이 보는 거랑 틀리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밥도 굶고 복음을 위해서 밖에 나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 원형경계에 놀이개감 되고 동물의 밥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자 보세요. 3장 17절에 마지막에 교회 시대에 나오듯이 교회 시대는 이거와 정반대라고 지금 스몰라 교회와 정반대 교회가 나타나요.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
지금 사는 이 시점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얼마나 교회들 번질번질하게 멋있어요. 가면 몇천만 불짜리 그냥 교회도 서로 한국교회만 해도 엄청난 교회들을 짓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더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막 만들고. 그 자들은 자기가 부자라. 부자. 나는 부자면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완전히 반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여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어카운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지상에서 박해받고 환란받고 궁핍한 이런 성도들이 그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카운트가 열어보면 여기에서 환란받으면 그 어카운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 열어보면 여러분이 점점 돈이 쌓이는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자가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영적인 부자다 그러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를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실질적인 여러분 어카운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여러분이 통치권을 얻고 상을 받는 거죠. 그 실질적인 거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 월셔뱅크에 여러분이 있는 어카운트 그것처럼 실질적인 거라고. 그때 여러분 뭐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라오디케아 교회에서 그렇게 돈 많고 그런 큰 교회는 다 비참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하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되는데 결국에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8장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마귀자식, 사탄. 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 술집에 들어간 줄. 에? 저기 알카포네, 어? 마피아단의 술, 거기 사탄의 회당이 들어간 줄. 그게 아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밝히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에? 그 유대인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자기네 거라. 그 유대인들은 끝났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교회가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에? 그 자칭 유대인. 물론 성경에는 영적 유대인이 있고 육신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자들이 육신적인 유대인 것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유대인은 완전히 끝났다. 아브라함 자손도. 우리다. 그때 그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어떤 주의를 택해야 되냐면 무천년주의 아니고 후천년주의를 택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 구약에 약속된 축복을 이 세상에서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와 천국을 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물리적인 나라. 지금 천국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시대, 은혜 모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전파한다. 그쵸? 그러나 이 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네들이 에?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황이 그 황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 이게.
자기네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 왕국을 가지고 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주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에 해당돼야 하는 거라고, 사탄에 해당돼.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에서 나왔으면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알아요. 카톨릭에서 나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 이 사탄에 해당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칼빈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하고 똑같이. 그 무천년, 후천년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전천년주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 구약에 약속한,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들은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 왜 한국계들 다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아요? 사회복음 쪽으로? 한국에 나와가지고 왜 병원 차리고 뭐 해가지고 왜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믿음만으로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플러스 행위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거랑 물질하고 연관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라. 한국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체제에서 한국교회는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다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먹는 줄 알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다음에 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하나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려지고 마귀가 혼동시킨가, 그걸 까발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비슷하게 다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교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만든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쓰면 여러분 앞뒤 하나도 못 가린다. 그냥 교회나, 교회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 예수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간 거다. 그게 이 사람들이 벌써 스마나 교회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칭 유대인. 그래서 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교리들을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하는, 모독이래요. 모독. 하나님,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부자들은. 예? 그래가지고 이 시대 끝날 때쯤에 이제 결국에는 그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는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그 340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해가지고 그 누룩을 퍼트린 후천년주의. 우리가 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각 목사들은 어거스틴 추천하고 그 책까지 좋아하고 난리들.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구별 못하니까 다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룩들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니콜라파. 아, 유대인이라는 자다. 아, 그 다음에 이 자들이 사탄이네. 이렇게 하면 다 그런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다 청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앤티시메트. 여러분, 유대, 반유대주의자들이 돼버린,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신자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몰살시키려고. 그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 유대인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든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이 십자가 원전이라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니까 그 성읍을 탈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십자가 원전,
얼마나 무시무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왜? 자기가 유대인이다. 그 상황은 우리 거라니. 지금 교황은 아직도 그걸 노리고 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들의 그 복을 가르치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건 모독이래. 하나님 모독하는 그자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들은 모독하는 거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교부들이 얼마나 해를 끼쳤는가. 그 영적인 유대인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네들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 그래서 이 자들이 시프리안 AD 200년, 제롬 AD 325년, 그 다음에 오르겐 AD 182년, 크레멘트 AD 200년, 그 다음에 디디머스 AD 313년, 아타나시우스 AD 297년, 시라 AD 380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 얼마나 그 해를 끼쳤어요. 그 자가 누구야? 오거스틴. AD 354년에 북아프리카 주교였었다. 로마 카톨릭 주교였다. 근데 개신교 목사들이 그 자가 그걸 써가지고 후천년주의로 완전히 셋업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잡혀 죽죠. 잡혀서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어거스틴을 숭배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물질적인 것과 이 교회를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나왔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나스틱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 과학자, 사이언스, 크리스천 사이언스 뭐 이런 자기네들이 남들보다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국에는 점점 이제 캐톨릭에 형성되면서 변개된 성경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유세비우스가 나. 자,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라는 예? 그 다음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 32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그래서 카톨릭이 그 지금도 계속 인용하는 자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유세비우스, 제롬, 이레니우스, 파피아스, 시프리안, 어거스틴, 클레멘트 이런 사람 그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은 봐요. AD 345년 이그나티우스 안티오크로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블에 변개된 것들이 오르겐을 거쳐서 쭉 나오는 예?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바이블빌리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뿌리도 그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가르친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의 회당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이단이라.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예.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박해 엄청난 박해가 있어. 실질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흡수하려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번영. 그게 진짜 번영이야. 기독교의 번영이 지금 이게 박해 없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 어? 여러분, 뉴욕 가면 그냥 다 십자가야, 다 십자가. 그 집중아. 그 다 문사주의 교회다. 예? 여기보다 더한 것 같아. 교회 숫자는
여기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왜냐면 여기 넓잖아요, 땅이. 근데 지금은 조그만데, 거기에 탁탁탁탁탁탁. 지금 다른 데도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이. 한국에서 가면, 비행기 타고 내려면 다 십자가, 병원인 줄 알고 내린다고 다 이상한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열 번의 큰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번성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합하는 타협.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데 콘스탄틴이 오케이 내가 이제 박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태포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꽉 붙잡아. 그러나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 생각 안 한다. 옛날 같지 않아. 세상 쪽으로 점점 가는 그쵸? 마찬가지 여러분 생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울 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콘스탄틴이 오케이 나 이제 박해 안 하겠다 크리스천도 나도 크리스천인데 그랬더니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야. 그 인간의 모습. 누가 그거 뭐 콘스탄틴하고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 박해를 그렇게 받다가 에? 결국에는 풀어주니까 육신적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 여러분들을 험한 농광로 속으로 보내실지 몰라요. 왜? 여러분을 풀어주면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하고 강경 모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번영을 해줄 때 정말 더 과거보다 감사함으로 야 나 과거에는 이만큼 했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돼 인간이라면 그쵸? 근데 이상하다 인간들이 더 잘해주는데 하나님을 더 멀리해 그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너는 보라 받게 된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방인의 숫자는 열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열 번의 박해, 이렇게 얘기한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영생을 주리라가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석해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나오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100가지 이단교리 가르칠 수 있어요. 한글로 가지고. 찾다 한 장만 가지고 수많은 이단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마이한테 가서 당신 틀렸어. 난리 나지. 지금 그 문선명이한테 가서 당신 틀렸어. 자기 맞다. 문선명의 아들들이 요새 또 싸워가지고 난리 지고 통일교가 요새 아주 또 아주 난리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 교리로 그런 위대한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사업장을 만든 큰 건물도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선명이 요새 잠도 못 잘 거야. 자식들 간에 수하고 싸우고 코 깨지고 뭐 잠 오겠어 그거. 그게 10불인 대로 거두는 거예요. 10불인 대로 거둔다. 결국에는 일생에 죽어라고 그렇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지만 막판에 그게 뭐예요? 아, 조용히도 마찬가지, 막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밝히다. 계속 가지 못한다고 했다, 성경에. 예? 지금 이제 우리도, 거기 우리, 볼티모어 형제 그 와이프가 거기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면서 자기 감기도 안 걸린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지금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끝이 그렇다. 끝이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하고 이단교를 가르쳐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들,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또 나왔죠?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4장 4절.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이 일곱 가지 교회들 다 행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안할 때 행위권이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라 불못이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불못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형이 다른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둘째 사망이니까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냐는 자. 여러분, 믿으면,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 믿으면, 살인자든, 음행자든, 마술한 자든, 우상숭배한 자든, 모든 거짓말한 자든, 다 죄상받고, 둘째 사망이 안 돼. 그때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지금, 스물한 교회 마치면서 보는 것도 억지로 꽤 마칠 수는 있어요. 그게 지금 성소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를 믿은 자. 이거 아니었어. 그래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나눠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찬가지 히브리서 읽고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 그 당시에 썼을 때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읽다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나온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할란 때 이루어져. 천년왕 때 이루어져. 아셨죠? 그걸 억지로 꿰매가지고 가리키는 게 성소침례교회예요. 그게 비유예요. 인디펜던트, 독립침례교회. 그 사람들이 은혜복음 전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은사주의에 뺏기고 다 다른 사람들에 뺏기는 이유가 에? 결국에 성경을 억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절까지 나와서 반박하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말할기 은사가 이렇고 뭐 요리 다 행위 뭐 쪼그쪼그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 못했기 때문에 글로 하나 좀 뺏긴 그게 성수침례교회 실전. 그리고 만약에 거기 남아 있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오빌리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 성경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소침례교회들이 그렇게 비실비실 되는 거지. 지금 50명 왔지? 60명? 지금 봐봐요. 비실비실 되냐. 이제 바이오빌리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워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차이라. 자, 여기서 마치자.